네, 2020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A조 두 번째 경기 베트남과 미얀마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왼쪽에 하얀색 유니폼 미얀마, 오른쪽 붉은색 유니폼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의 세트피스 기회, 오른발 슈팅! 정면! 자, 거리감은 있었지만 직접 슈팅 형태를 또 시도를 했습니다. 네, 듀엣 중의 슈팅. 자, 듀엣 중 선수가 모처럼 만의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컴볼 흐잉느가 간수했습니다. 흐잉느의 왼발 패스 박스 안쪽 잡아냈습니다. 자, 볼살 있습니다. 오른발 슛 맞고 나갑니다. 굴절. 베트남의 코너킥. 자, 선수들이 어쨌든 공격 지역에서 일선 지역에서는 조금 백패스보다는 좀 과감한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뒤쪽으로 연결됐던 상황 뚜에중 선수의 중거리포가 가동됐습니다. 원투 패스 막혔습니다. 다시 자, 반격 준비 역습이죠. 베트남 후잉네 패스 오른쪽 연결됐습니다. 좋습니다. 박스 모서리 밀고 슈팅 벗어납니다. 자, 지금도 오른쪽에 공격 작업 팜 하이엔. 자, 흥미의 선택은 본인이 직접 슈팅이 아닌, 그리고 왼쪽 측면이 아닌, 자, 뛰엣중 선수에게 좀 왼발로 킬패스에 대한 연결을 했습니다. 예. 이것을 잡고, 자, 잡지 않고, 자, 각도 자체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또 한번 슈팅을 따마이엔 선수가 내 시도를 했어요. 몸싸움 이겨냈습니다. 왼쪽으로 침투 패스 들어갔습니다. 모처럼 만의 공격 미얀마 올라갑니다. 왼쪽에서 크로스 반대편. 자, 길었습니다. 자, 측면에서 누누 선수의 크로스에 대한 선택이 상당히 좋았고요. 네. 세도했던 띵띵유가 자, 마지막 임팩트까지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누누가 띵띵유를 보고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줘봤습니다만 크로스가 길었습니다. 자, 그 전에 이이호 선수의 패스가 주요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누누의 크로스. 자, 자, 오른쪽으로 측면이죠. 밀어줬습니다. 공간 열렸습니다. 크로스 살아 있습니다. 반대편 헤딩. 에이모의 수비입니다. 자, 오늘 에이모 선수가 적극적인 수비를 계속해서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박스 안에 어쨌든 많은 수비 숫자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측면에서 선택. 자, 중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측면의 크로스에 대한 선택이 필요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례 같은 경우는 좀 투잡을 뛰는 선수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축구 선수의 직업을 가지고 자, 있지만, 스피드 끌어올립니다. 올라갑니다. 오른발 슛! 정면! 위협적인 슈팅! 자, 반 선수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오른발 슈팅까지. 자, 반수의 빠른 발재간 다시 보시죠. 자, 1대1 상황을 이겨내고, 자, 시원하게 오른발 슈팅을 또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예, 정면에 걸렸습니다만 모처럼 반수 선수의 시원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베트남의 공격 다시 시작됩니다. 비집고 들어갑니다. 오른발 슛! 잡아냅니다. 자, 미안포노 골키퍼. 그렇죠. 자, 이제 추가 시간까지 모두 소진했습니다. 심판의 휘슬과 함께 2020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A조 2경기 베트남과 미얀마의 전반전 경기 0대 0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조별 예선 최종 예선전 이제 두 번째 경기의 후반전 상황입니다. 왼쪽 빨간색 유니폼 이제 베트남, 그리고 오른쪽 하얀색 유니폼의 미얀마입니다. 세트피스 기회, 헤더! 헤딩! 어우. 오른쪽! 빗나갑니다. 박스 안쪽에서의 움직임, 팜 하이엔. 자, 모처럼 만의 세트피스에 대한 연결. 자, 팜 하이엔이, 자, 그렇죠. 경합을 이겨내고 예, 헤더 슈팅을 시도를 했습니다. 되고 있고요. 그렇죠. 계속해서 좀 1선까지 올라오기보다는 좀 네. 중원을 계속해서 지키는 형태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 번에 자, 갑니다. 헤딩! 어우, 자! 오! 막아냅니다. 슈퍼 세이버, 미아프너 골키퍼입니다. 자, 크로스에 대한 선택이 너무나 야, 좋았고, 이걸 막아냅니다. 자, 미아푸노의 손끝, 자, 발끝이, 네. 자, 미얀마 대표팀을 한번 구해냈습니다. 미아푸노의 세이브. 자, 크로스의 타이밍 너무나 좋았고요. 골문으로 붙여주는 형태. 자, 이것을, 자. 야, 뚜에중 선수의 크로스 이후에 흐잉느 선수의 마무리. 자, 다시 뒤로 연결해 줬습니다. 자, 앞선 침투 패스 걸리지 않았고요. 다시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왼쪽 팜 하이엔 크로스. 헤딩, 세컨볼, 왼발 슈팅, 수비수에게 걸렸습니다. 준유야우. 자, 파마이엔 선수의 측면의 크로스에 대한 타이밍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어쨌든 디펜스 라인들이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디펜스 선수들이 좀 내려오기 전, 준비하기 이전에 좀 기습적인 침투 패스라든지 저런 크로스의 선택이 자, 그리고 득점이 됩니다. 자, 느린 화면 가는 장면에서 베트남의 골이 터졌습니다.
베트남의 선제골입니다. 자, 그 전 장면을 네. 보고 있을 때 베트남 선수들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저희가 월요일에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그렇죠. 나왔는데 아, 베트남의 이 팜 하이엔 선수인 것 같은데요. 자, 다시 보시죠. 자, 그렇죠. 자, 왼쪽 측면에서의 과정이었는데 크로스가 올라갔고 안쪽에서 헤딩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반수 선수였군요. 자, 반수의 헤딩골로 이렇게 베트남이 선제골 먼저 미소 짓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상당히 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반수 선수. 네. 자, 신장은 크지 않지만 어쨌든 좋은 움직임으로써 자, 헤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순식간에 베트남 선제골 반수의 득점으로 이제 베트남의 관중들 더 뜨거워졌습니다. 자, 경기 시작 전에는 사실 보이지 않았던 관중분들이 계속해서 어디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처음에 한 10명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어느덧 한 3, 40명이 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렇죠. 앞선 골 장면. 밀집 수비를 뚫기 위해서는 어쨌든 자, 흥 선수의 일선적인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고요. 예. 빠져 들어가면서 수비수를 좀 시선을 끌어줬고 자, 뒤에 돌아들어오는 반수의 움직임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 반수 선수가 그렇게 키가 큰 선수는 아닙니다만 움직임이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누누의 패스 다시 넣습니다. 왼쪽 오버래핑 올라갑니다. 비어있는 공간 왼발 크로스 안쪽 좋습니다. 슈팅! 어허! 살아있어요? 계속되는 경기 미얀마 살아있습니다. 슛! 아! 벗어납니다. 자, 이유의 슈팅. 자, 지금도 어쨌든 측면에 대한 선택 크로스에 대한 뭐 크로스가 강하진 않았지만 네. 타이밍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베트남 디펜스 라인에 좀 실수가 있었어요. 자, 카잉 다진 선수의 오버래핑 이후에 줄라이 조와의 그렇죠. 경합 볼을 제대로 걷어내지 못했고 자, 이 좋은 오픈 자. 찬스에서 마지막 슈팅은 자, 골대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완벽한 찬스를 맞이했던 이유 선수인데요. 그대로 불발이 됐습니다. 자, 이제 정규 시간 종료까지 한 10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연결됐고요. 모서리건 조른발 슛! 최종 수비가 막아냅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공격, 거듭된 공격, 오른발 슈팅! 자, 오! 퍼치! 다시 한번 세이브, 미아프너 골키퍼! 자, 몇번 골키퍼가 사실 실점 장면 이후에는 네. 자, 상당히 안정적인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듀엣 중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자, 거듭해서 재차 슈팅. 네. 아우, 자, 볼을 끝까지 보면서 자, 또 한번 좋은 슈퍼 세이브를 보여줬습니다. 자, 추가 시간은 모두 흘렀습니다. 네, 심판의 긴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이번 조별 최종 예선 두 번째 경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최종 점수 베트남 1-0 반수 선수의 득점으로 베트남이 승점 석점을 가져갔습니다. 자, 양 팀이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팽팽한 경기, 어려운 경기 속에 베트남이 반수 선수의